여기 세종대왕님 계셨어? 이거 정량종 아니에요? 아니야, 정조대왕. 아, 정조? 아, 저거? 아, 정말. 주원성, 주원성. 우와. 와, 아, 너무 덥다. 오, 진짜. 안녕하세요. 와, 38도래요. 폭염이래. 제일 더울 때 했어요. 와, 폭염주의 뭐야? 최악이다, 최악이야.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카메라도 몇 개 없는 것 같다. 어? 그러네? 지금 삼복더위가 엄청 심하잖아요. 덥잖아요. 아침부터 땡볕에서 고생하실까봐 특별히 오늘은 좀 늦은 시간, 오후에. 지금 제일 땡볕인데? 지금 제일 땡볕인데? 최고 땡볕인데? 자리석 위에서 지금. 딱 머리 위에 있어요, 해가. 자, 아무튼 오늘 진짜 덥죠? 예, 예.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당일치기 여행. 와, 뭔가 있을 줄 알았어. 이 낮에.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사전에. 제발 좀 얘기 좀 해줘. 그래. 사전에. 그래, 집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얘기를 해야된다고. 준비 좀 해놓게. 그렇지, 그렇지. 이곳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팔달 공원입니다. 공원 내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화성 성벽이 쭉 이어져 있는데요. 화성을 축조한 정조의 업적을 기려서 뒤에 보이시는 정조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와, 진짜 크다, 근데. 조선의 22대 왕인 정조는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했던 훌륭한 임금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정치, 백성을 품은. 가장 또 업적이 많으셔가지고 많이 알죠. 얘기해봐. 어, 그래요?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정약용 우리 선생님을 또 이렇게 같이 합치면서 여기 화성 왔을 때 거중기로 만들었잖아요. 아, 성을 그걸로 싼 거야? 예, 네, 그걸로 그때 해가지고 금방 쌌어요. 왜냐면 오래 걸릴 거라. 정조가 남긴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한번 뜻을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네. 말씀해보세요. 인불가이 구업직회 어일시. 네? 인불가이 구업직회 어일시. 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인이면 사람인. 인불가이 불. 아니불. 인간은 안 된다. 인간은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가. 집가 아예 집가? 인간은 집을 두 개 이상 가져서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인불가이. 인불가이. 공주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셨을까? 저 한국말로 하시지? 참고로 이 구자는 입구자입니다. 구치? 사람은 입 나온 말이 한 귀로 들어가서 옆으로 샌다?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다. 입방정하지 마라. 귀로 들어가서. 제가 뜻을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언어로 한때의 쾌감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즉,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그럼 오늘 말 하지 말자. 필요한 말만 하자. 그래. 입이 무거워요. 그래. 필요한 말만. 그게 아마 우리가 제일 하기 힘든 말일까? 필요한 말. 아무튼 이 정조의 말씀을 교훈을 삼아서 입방정 당일치기 여행입니다. 입방정? 입방정 안 떠면 되는 거 뭘 떠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봐. 아, 형, 안 돼. 아니, 얼마 전에 막 그 차 타고 도망가고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았냐? 맞아, 맞아. 아, 맞다, 맞다. 뭐 그렇지. 우리 집에 온다고 그러고, 막 맞아, 우리 집 간다고 그러고. 막 어, 내 집 가나? 내 집 가나? 수원인데? 자, 누구의 입방정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지켜보시고요. 첫 번째 입방정의 주인공이 누굴지는 장소를 조금만 이동해서 나 아무거 얘기 안 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개인당 다 있나 봐, 입방정. 어, 나 자, 이동하시죠. 아, 이상한 입방정 또 사람 가만 안 놔둬. 입 때리기야. 알았어. 입 때리기. 입방정 하나 입 때리기야. 입방정. 근데 이거 동구 입방정이다. 아, 타쿠레야, 타쿠레. 아, 누가 봐도 타쿠레야. 동구 입방정 너무 낮아. 받아보세요. 동구의 입방정. 타쿠레네. 동구의 입방정. 타쿠레네. 얘가 무슨 입방정 떨었다고? 동구가 옛날에 학원 다닌다고 했었어. 그렇지. 맞아. 우리 이긴다고 그랬어. 세 분 중에 한 분 제가 인중에 날린 사람. 인중에 날린 사람. 진짜 들어보세요, 진짜. 예.
번 다닌다고 했었어. 그렇지. 맞아. 우리 이긴다고 그랬어. 맞아. 윤동구 씨가 탁구공으로 형들의 인중을 맞히겠다고 공약을 품어놔야 되고. 야, 철수께 맞춰. 이번 미션은 팀 대결입니다. 왜요? 왜냐면 갑자기요? 그때 왜죠? 동구 씨가 형들의 인중을 맞히겠다라고 했는데 어? 그 형들은 아마도 정말 불타오르게 약올리게 했던 형들이었어요. 그래서 동구 팀 대 안동구 팀으로 나누겠습니다. 이겼지 뭐. 동구 씨가 탁구공으로 10번의 스매싱 동안 상대 팀의 인중을 맞히면 동구 팀이 이기는 거고요. 만약에 지면 이 삼복더위에 에어컨이 안 나오는 차를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십니다. 오 마이 와, 형아 죽어라 했는데. 또 놀려? 왜 꼭 이렇게 해야 돼? 혼자 잘 살아. 아니 태현이랑 저기 뭐야 종민이 데려가 봐. 그때. 그러면 난 태현이요. 아니야. 나도 힘들어. 아니야. 저 형이랑 같이 원래 힘들어. 힘들어.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태현 씨 이쪽으로 오신 거고요. 맞추지. 지금도 맞은 거 아니야? 맞은 거 아니야? 너. 야 삐꾸다 삐꾸. 이거 진짜 웃긴다. 잘한 거야. 야, 이거 맛있는 거. 스매시를 하려면 일자로 때리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그래야 좀 낮게 나가지 않나? 자, 두 명이 같이 서줄게. 자, 두 명이 같이 서줄게. 어? 같이 서줄게. 어? 이런 맞은 거지. 그렇지. 인중을 맞으면 되죠, 인중. 맞으면 되죠, 인중. 근데 이쪽 맞. 근데 이쪽 맞으면 돼. 근데 쉬우니까 여기서 한 번 넘기는 거 거기서 때려. 서있어. 서있어. 눈 좀 표시해줄게요. 오! 뭐야 이거? 생크림, 생크림. 시원한 거야. 휘핑크림. 응, 그래. 나 이렇게. 응. 엉커. 눈 좀 방어. 이래. 뭐야, 누가 뭐 하는 거야? 이게 공유씨. 아, 미치고 하라, 미치고. 야, 야, 동구 편이 낫다. 아, 밑으로 가라고. 저 형아, 잘하신구만. 그러시구만. 자, 연습. 자, 거기 숨겨줘. 자, 동구의 도전. 10번 안에 탁구공으로 인중 맞추기. 시작. 야, 빨리 하나 해, 하나 해봐. 야, 빨리 하나 해, 하나 해봐. 나 지금 방송으로 봐, 누군지. 누군지. 야, 이거 너무 짜증나. 빨리 입으로 숨 쉬어요. 코로 숨 쉬어요. 형 내려야 돼. 이러고 일단 1차 기회. 형 도전. 도전. 추가원은 바뀌어요. 핏줄, 핏줄 생기네. 정말했어. 도전. 안 쓰다. 하나도 안 쓴다. 안 쓴다. 야, 잘했어. 잡아. 다시 뿌려 이제. 아, 뿌려. 자, 해볼게. 오케이. 좋죠. 두 번 먹으세요. 두 번. 좋아. 오케이. 좋죠. 두 번 먹으세요. 두 번. 좋아. 도전. 자. 그렇지. 한 번 더 줘봐. 한 번 더. 됐어. 왔다. 자, 야, 마지막 한 번이야. 마지막 한 번. 야, 왜 내가 다 하는데? 마지막 한 번. 왜 안 하는데? 아, 일단 빨리. 자. 도전. 숨. 도전. 다음 그 다음은 그러면 그 동구야! 종민이 형. 됐어. 입으로.
좋아, 도전. 좋아, 정말 좋아, 지금 좋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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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라, 누구야. 그렇지. 맞춰라, 누구야. 그렇지. 누구야, 맞춰라. 오, 오, 오. 도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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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구의 입방정 탁구공으로 인중 맞히기는 입방정으로 끝났습니다. 예. 사람을 조심해야 돼. 근데 말과 행동이 맞아야 일치해야지. 잘 기억해내. 뭐, 뭘 했지 우리는? 우리 모두의 입방정은 걸그룹이었어. 맞아. 아, 그 너무 입방 떴어. 여배우. 여배우. 여배우 너무 입방 떴어. 너무 떴어. 뭐였지? 또 궁금하네. 불안하다 이제. 탁구 인중 맞추기는 우리 안동구 팀이 승리하셨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예! 아, 축하합니다. 또 창문을 열리게 됐어. 야, 어린 녀석, 까불지 마라. 동구! 동구야! 입 조심해. 야, 야, 동구! 동구야, 동구로 할 수 있는 거 뭐야? 하나 얘기해봐. 동구, 깡패. 에어컨 차 어떤 거야? 아이고, 괜찮아. 여기 우리다. 아, 우리 거 이건가 보다. 이거 우리야. 아이고, 야, 괜찮아. 아, 이거 좋은 차야. 에어컨이 안 나온다. 아유, 뜨거워. 창문 좀 하세요. 이거 창문 안 열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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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비켜. 비켜! 도망가, 도망가! 서울 가겠어. 못하겠어. 못하겠어. 우리 그냥 딴 데로 칠래요? 난 콜. 어. 자, 여러분. 이제 잽니다. 야, 잽! 야, 잽! 야, 정준영 씨, 차 대편하세요. 빨리 오세요. 대빛다, 빨리 와라.
강남으로 와요. 가줄까? 나한테? 난 못 가겠어. 내리실게요. 와, 이 차. 열어줘, 빨리, 여기. 지난테 애들 끌어내요. 운전할게요. 우와. 내가 운전할게. 아니야, 아니야. 됐어? 오씨. 뭐, 물이냐, 지금. 어디 가야 된대? 형, 68km야. 어디가 어디? 망했다. 너무 시원하다. 이제 잠겨야 돼. 아, 좋다. 아, 천천히 오, 가시죠. 야, 70km를 가야 돼, 정말로. 70km요? 야, 에어컨 나왔는데요. 뜨거운 바람 올까? 야, 꺼버릴까요? 꺼. 냉각기 안 나와. 통 더위 맹위 체감 40도 육박. 너무한 거 아니야? 40도 육박이 지금. 40도 찍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어, 체감 40도 육박. 아, 더워서? 뭔가 숨이 뻑 안 쉬어지고 막 이러는데. 날씨가 습해서 그래. 그러면 동구했고 다섯 개 남았다는 거네? 어? 입방정 하는 것들이? 네. 입방정 또 개. 한두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걸 입방정이라고 그래. 이제 좀 적응되지 않았어요? 아. 어우 쟤네 지금 쟤네 전화 한번 해봐, 종민아. 쓰러진 어? 거 아니야? 누구 같아요? 어, 저쪽 팀. 10팀 전화 한번 해봐, 10팀. 왜? 어디야? 어때? 에? 우린 죽겠어. 너무 시원해서. 추워, 추워. 우린 너무 좋아. 지금 목소리가 거의 늘어졌는데, 사람이. 어? 알았어. 그래. 엄청 더운 거죠? 어, 땀이 느껴진다, 땀이. 아. 야, 일용아, 너 진짜 이러다 너 마누라한테 진짜 혼난다, 너. 우리 마누라가 지금 열받았어, 지금. 호진이 되게 웃긴다. 내가, 네. 내가 사진 찍어서 보냈다? 네. 뭐라는 줄 알아? 창문 열래. 지가 한 거 보니까. 창문 요거 열리는 거. 호진이가 그냥 한번 얘기해봐도 안 될 거 알고 짜증나라고, 이씨. 아이씨. 뭐야, 에어컨 나오는 건가, 지금? 야, 지금 에어컨 나가? 에어컨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 어? 아까 바람이 나오는 거. 우리가 땀이 너무 나서 그런 거야. 어? 물바람. 야, 쎄나 하자, 이거. 물바람. 응. 사람이 어디 내다도 적응한다니까? 에이. 그래요, 자꾸 다 이게. 느낌이 되게 이상해, 몸이. 등에 지금 땀이 젖었어. 아, 어쩌지, 나 엉덩이가 덥다 했다. 아, 씨. 니가 틀었지? 아, 스타트 엉덩이를. 어느 집 같아가지고. 오바지. 그래서 계속 웃었지요. 오바지 계속 졸리더라고. 아픈 차고, 뒤를 죽고, 뒤를 덮고. 아, 단순해, 진짜.
어우, 내령동 명성황후생가. 수목원인데 형? 어, 수목원이야. 어, 수목원 뭐 얘기한 거 있어요? 아니, 이제 장소랑은 관계없는 거. 어, 진짜 오랜만에 옛날에 수목원 바람이 분다 찍은 거 한 거 같아. 아유, 진짜 말이야. 형, 저 카페 들어가 있습니다. 뭐든 들어가. 어때요? 뭔 생각이죠? 그럼. 저 카페 가야 되나? 어지러워. 어지러워. 와. 지나가다 마누라 조심해라. 형수? 갈고 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뭐. 형수한테 인심 좀 살 겸. 시원한 음료수나. 어? 시원한 음료수나. 어? 아, 그렇지. 그러면 봐. 그래, 결혼하면 이건 좋네. 뭔가 꼰지를 사람이 있어. 지금 옷에 다 땀인 거죠, 저? 다 땀이지, 우리. 나는 막 차에서 물 뿌리고 막 혼자 막. 근데 기본적으로 다 땀이지, 싸이. 뭐냐, 이거. 야, 우리가 진짜 이게 그나마 이 팀에서 참을성 있는 사람이 셋을 태워서 그렇지, 진짜 푸콘이랑 준호 탔으면 더 재밌었을 거야. 그렇지, 더 재밌었을 거야. 짜증나. 익었어, 야. 익었어. 꺼져. 지금 예민해. 야, 이건, 어? 이건 진짜 형수님 때문에 드린 거. 맞아. 야, 이거. 어? 인형 달라고 사준 거야. 형수님이. 나 그런 거 하나 까면 돼. 야. 우리 엄마가 잡힐 죽인데. 우리 엄마가 잡힐 죽인데. 야, 좋은 차 태우는데 왜 죽인데? 이건 이해해야 돼. 뭘 이해해? 야, 우리도 더 왔어요. 뭐 이거 안 줘요? 내가 형 마누라한테 일렀어. 아, 뭐야? 근데 엄마도 뭐라고 했대며. 우리 엄마 뭐라고 했지? 너무 나 막. 얘기해, 빨리 얘기해. 엄마가 그 쓰레기 별명 하지 말래. 그 흥행하신 거잖아. 방송 돌려봐. 형, 형 입으로 얘기했어. 어, 여기 안 했어. 줄 서, 줄 서. 지금 방송 나가면 이미지도 진짜 얍삽한 쓰레기야. 얍쓰레기? 얍쓰. 우리 엄마가 빨리 시원한 거 주래. 가시죠, 이제 나가시죠. 가요. 우리가 한번 봐줍니다. 어? 나 타락했어. 내 돈 주고 한번 봐. 가실게요. 나갈게요. 너 네 돈 주고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입방송 떨어져라. 아, 맞다. 너. 한명이 전 스태프들 소고기 먹인다고 얘가 얘기했어. 그때 행사 때문에. 그래. 이거 몇 시야? 형장이야. 행사가 몇 시야? 총이 몇 시야? 4시간 벗어겠습니다. 4시간 벗어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아이스크림을 할게요. 그거 저번에 했어. 아이스크림 무슨 나도 그거 치는 거야. 얼마나 저번 주에 얘기한 거잖아. 지켜. 아이스크림. 오케이. 아이스크림 쏘겠습니다. 1차. 후식 먼저 쏘고. 아이스, 후식. 정식 쏘고. 그래서 나 뭐 드리라고 해. 오케이, 오케이. 정식 쏘? 나 내고. 자, 저희 스텝이 총 120명이죠? 120명이죠? 아이스크림 120명이야. 카운팅해야지. 왜? 아이스크림 막대. 100개만 할게요, 100개. 그거 어때요? 대충 뭐. 100개를 그냥 줄게. 100개! 그거 100개! 100개 53만 원. 그러면 얼마 안 되네. 얼마나 먹었나, 지금. 고맙다, 정민아. 아, 고드라이스 맛있네. 아우, 좋다. 방송인데 이리 멀리 왔냐? 이번에 걸린 사람 어떻게 할래요? 오리털 파카이. 대박이다. 누구야? 누구의 입방정이야? 뭐야? 누구야? 누구야? 자수해, 빨리 자수해. 누구 입방정이야? 자,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황악산 수목원입니다. 1,400여 종의 꽃과 나무들로 다양한 테마 정원을 조성해 놓은 곳인데요. 시원한 나무 그늘을 찾아서 관광객들이 오신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두 번째 입방정의 주인공을 밝히겠습니다. 자, 누구야? 누가 주댕아리 한 번에 놀렸냐? 입을 때릴 거야. 이걸로 간, 여거로 인중을! 인중 때릴 거야. 혀를 묶자. 누구 조동아리야? 이름 얘기해주세요, 이름. 바로 김종민 씨입니다. 김종민 씨입니다.
잡아. 일로 와. 그래, 그때 쪼개는 얘기 했잖아. 꼬디를 자기 다 한다고 막 그랬어. 맞아, 난 맞췄지. 전혀 모르던데 보니까 오면서. 지난번 회식 때네요. 회식 때? 회식? 우리 그때 여의도 회식? 아, 우리 없었어. 고기 먹었어. 뭐라고 그랬는데요? 자, 김종민 씨의 입방정 증거 나와주세요. 어? 어? 뭔데? 아, 왜 저래? 아, 맞아. 아, 왜 저래? 아, 맞아. 아, 맞아. 그 안다고 그랬어, 회식할 때. 어... 어... 뭐야, 이거 진짜 가지 않았어? 이거 죽어, 이거 죽어. 뮤직뱅크에 우주소녀랑 자기가 나갔는데 이런 우주복을 입고 나왔을 때. 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한명 벗기 하면 정말 힘들겠구나 생각해서. 너 입 다시 갖고 와. 너 입. 야, 수목원에 뭐 꽃만 심는 게 아니지. 얘도 심자. 너 좋아. 야, 수목원에 심자 얘 좀. 아. 그래서 저희가 김종민 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이번 대결에서 진 팀은 벌칙 의상으로 우주복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그렇게 생겼어. 뒤에 되게 무거워요. 어머, 저 목은 왜 저래 저거? 야, 왜냐면 공기가 들어오면 안 되거든. 잠수복 아니야, 잠수복. 우주에 있는 그 중력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 새벽에 입을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다. 조심하라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두 벌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옷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 그 겨울에 입었던 그거 아니야? 코스프레? 아우, 스키복이. 아. 아, 난 개인적으로 형이 이거 입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대나무. 이제부터 누가 입을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난번 한국인의 보양밥상 편에서 최불암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또 있었거든요. 이 딱지를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고 한 번에 팍 이렇게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 딱지를 가장 많이 뒤집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얼마나 쉬운지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아이고, 대충 이래로 날아갔어. 살짝.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뒤집은 사람이. 진팀은 이 수목원을 벌칙 의상을 입고 이곳의 주요 장소 세 곳에서 인증샷을 찍고 오시면 됩니다. 와. 와. 이긴 팀은요? 이긴 팀은 여기에 바로 저희가 나무 그늘 밑에 평상 깔아드릴 테요. 연습해봐, 내 연습. 안 돼, 안 돼. 흔들지도 마. 그냥 한 방이야. 한 번씩 하자. 안 돼. 이거 알아? 이거 날리는 거 알아? 오. 이거 날리는 거 알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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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 와. 와. 아니. 아니. 복싱을 써야 돼. 갑니다. 아, 가자, 형,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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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 말고. 자, 이제 집중. 형, 이불 밑에서 위에. 형, 그건 밑에 위잖아요. 진심으로. 강을 잘 봐. 바람은 가만히 있으라고. 도전. 제발. 형 세게 나와야 소리가 나야 돼요. 숨을 크게 먹어야 돼. 호흡이 나가야 돼요. 뭐라고? 복식으로. 형 오늘 네? 먹으러 가요. 먹으러 가요. 안 되죠. 빵게. 형은 만약에 걸리면 형이 마지막에 옷을 정하는 거야. 옷을 걸려는 거야. 무조건. 안 되네, 왜 안 되지? 빵게! 야, 이게 조금밖에 진짜 내가 저 형 입었으면 도전해야 돼. 어, 손 잡는 거 없어. 도전. 손 잡는 거 있어. 없어. 뒷팀. 도전. 도전. 동구야! 삐끗삐끗삐끗삐끗 탕구야, 가르쳐! 아야야야야, 삐끗 탕구야, 가르쳐! 아야야야야, 하나, 하나, 둘, 셋. 11개. 자, 2번 주자. 자, 2번 나와. 2번 누구야? 대나무. 대나무님. 나 한 번도 안 해본 게임이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돼? 와. 자, 해봐. 답변을 한 번도 안 펴봐가지고 헷갈리는 게 좋아요. 도전해야 돼, 도전. 도전. 바로 해, 바로. 하나, 둘, 셋, 파.
더쳐 더 쳐. 바람아 멈추어 다오. 바람이 불어야지. 바람이 불어야지. 어떻게 하는 거야? 오. 길이 모으기. 오 무서워. 자 갑니다. 이거 넘어가면 이게 넘어가면 여자 못 사귀어 이제. 이게 넘어가면 여자 못 사귀어 이제. 미안해.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친구 얘기가 왜 나와? 형, 형. 이거 됐다고 무슨 여자를 왜 나와? 야 지금. 아니 나도 연애 하고 싶은데 지금 은혜 은혜하고 연애 중이야. 한번 창구에 계신 분이랑 계속 만나는 거 아니냐? 아니야 은행나무. 여기 내가 갈고. 어 흔들지 마요. 귀를 닫아라. 형 은행나무랑 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나무랑? 자 간다. 도전하세요, 도전. 도전? 어? 도전. 못 만나, 못 만나. 이런 게 이상한 거 아니야? 다리에 새치. 과연 연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 형. 과연 연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 형.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이거. 형! 잘 봐. 이게 뭐야? 아니, 슬로우를 보시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맞아. 퍼! 실격이야! 퍼! 퍼! 그래서 퍼! 아, 그럼 다시, 다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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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해, 이걸로 해. 다시가 어딨어. 아니, 아니, 아니. 처음이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걸로 하세요, 이걸로. 근데 이런 거 많이 넘어가면. 그러면, 거지, 같이 봐줘야지. 자, 그럼 너 게임, 너 게임. 게임을 처음부터 합시다. 아니, 처음부터 해. 아니, 이 라운드는 다시 하는 거 같아. 아니, 아니, 처음 1라운드. 2라운드 다시. 1라운드 다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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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나, 나, 나. 아니, 정해. 1라운드 다시. 같이 아웃이든지 정해. 2라운드 다시. 다시, 다시. 정해. 2라운드 다시. 여기 소리가 나야 돼, 입에서, 입수에서. 빠빠빠 그치 그치 하면 된다. 여기 빠에서 나와야 돼. 빠로 가야 돼. 도전 빠. 도전 먼저 빠 살짝 무게 사래요. 빠 하나 둘 빡. 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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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거 정확하게 했지? 어 정확하게 했어. 그래 형 아까 뭐 이거 세워진 거는 아니 세워진 거 아니지. 하나 더 어 냅둬 냅둬 어 냅둬 그게 다 이겨. 밑장 빼기냐 진짜. 가만히 있어봐. 없어 없어 이제 없어. 없어. 빈다리 핫바지를 보이면 안 할까? 좋아, 좋아. 13, 14, 15, 16, 17, 18, 많이 집었어? 18, 19. 그렇게 많이 했어? 30장이야? 와, 오랜만에 하늘이 놀았네. 야, 우주복 안 된다. 죽는다, 죽어. 세게 하려고 하지 마요. 어. 그냥 원래 들어가야 돼. 아니, 너무 작게. 아니, 펜 나오는 만큼만. 예, 네, 그 정도만 해요. 아니, 뭐. 아니, 하나로 끌어요, 하나로. 자세가 이게 나아요, 이게 나. 앉아봐요, 앉아봐요. 자세 이게 나아요. 너 너무 입방정이야, 지금. 그냥, 그냥, 그냥. 이게 맞다고. 이게 맞다고. 아, 안 되니까. 이게 맞다고. 아니에요. 바람이 사이로 간다니까요. 그래, 종훈이 말이 맞는 거 같아. 형, 바람이 옆으로 간다니까요. 그냥 앉아서 그냥 일자로 얼굴하고 맞대고. 이게 맞는 거 같아. 어, 이게 맞는 거 진짜 얼굴. 어, 그대로, 그대로, 그치. 맞대고 일자로. 그게 맞는 거 같아. 그렇지. 됐어. 아, 됐다. 가시죠. 도전해, 도전. 망했다. 안 와. 망했다. 놀라봐. 야, 놀러 와. 아, 이게 힘이 없네. 자, 다시 갑시다. 30대 빵이야. 30대 빵이야, 지금. 나이스 키복. 아니, 갈래, 좀. 지금 이미 지금 진 거야? 갈게요, 갈게요. 네. 아, 해. 아. 도전, 다시 한 번. 도전. 도전. 오. 바람 빼.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도전. 오케이! 한 잔. 한 잔. 32개 이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그게 센 거야, 그게 센 거야. 센 아니, 아까 얘기 하던 거야. 센 거 좋아. 에이, 저거 달라고. 뭐, 어떡하려고? 자, 수건 주세요. 물기 묻어있어요. 물기, 수건, 수건, 수건. 수건, 수건. 수건, 수건. 자, 빨리 할게요. 시간 있어요. 시간 추가 있어요. 숨쉬었어. 뭐야? 안 나오잖아. 침 뱉듯이 하라, 침 뱉듯이. 도전! 야! 아, 너무 더워. 너 진짜 40개. 멈추마, 멈추마. 멘탈 터져. 동현아, 너는 프로야. 너 파프로야, 파프로. 도전해요, 형. 도전! 갑니다, 진짜 갑니다.
자, 이거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푸지라고 했어. 푸지. 푸지라고 했어, 푸지. 내가 푸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푸지, 푸지라고 했어. 푸지. 푸지라고 했어.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심지어 마지막에 안 넘어가지 바람도 부르는데. 김준호, 데프콘, 김종민 사면 빵점 나왔습니다. 형, 이것 봐. 얼음이야. 이거 진짜 이겼었어요. 머리 끝까지 땀 다 말라. 너무 차갑잖아. 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형님, 여기 하나 주세요. 에어컨 없는 차보다 이건 진짜 죽음이야, 저거. 이게 나 불었어. 아, 부는 거 불리한데. 아, 나도 불리해. 음악만 조금만 해서. 야, 해봐. 먼저 하기. 내 문제? 빨리 하세요. 빨리 가, 빨리 가. 저 퍼해, 바로 퍼. 도전. 퍼, 퍼, 퍼. 저 형은 할 수 있다니까, 저 형. 그래봤자 보조금인데. 그지? 해봐라! 해봐라! 니가 밑으로 정확하게. 밑으로 정확하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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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빨리 받아볼게요. 예, 저는 스키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우주보 갈게요. 와. 아까처럼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괜히. 뭐, 아, 가운데로 가야 돼요, 형. 무릎을 꿇으세요. 입광정, 입광정. 어우, 와, 이거 박아야 나와, 나와. 내가 한다, 이거. 내가, 나. 나, 내가 한테 봐봐. 내가 한테. 와, 야, 오,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뭐냐? 가죽이냐? 손이 공부만 되는 느낌이야. 손이 쪄지는 느낌이야. 야, 언제부터 이렇게 자상했어, 내가. 어, 그, 모자. 모자, 이거. 됐어, 스노우보드 됐어. 모자. 형, 스노우보드 모자. 아니야, 형, 가봐봐, 봐봐. 여기, 여기 구멍이 있어, 봐봐. 이 구멍이. 스노우보드 아니야? 이거 모자 아니야? 아니, 봐. 나 우주복 하는. 구멍이 있어, 구멍이. 봐봐. 어, 스노우보드 안 타봤구나. 스노우보드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야, 우주복. 바꿔! 아, 그게 보드야. 그게 스노우보드 복장이야. 어이 먹겠다. 야, 대나무가 1등이네. 아, 팔! 그 발은 그래도 보면. 치마. 아, 더워. 이거. 야, 이게 에어컨이 빨리야. 빨리야. 알았어. 빨리. 빨리. 목. 가도. 어, 숨어가세요. 이곳의 주요 장소 세 곳에서 인증샷을 찍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죠? I want to be. 어디 가세요? 저 스키장이요. 어? 우주에서 오시는 거? 아, 어제 나무 심으러 가요, 우주에. 안 부르. 안 부르. 어디야, 여기가 지금? 전망대를 빨리 갔다 오자. 야, 전망대. 24번 전망대를 빨리 갔다 오자. 전망대 가자고? 잡지 말자. 어려운 것도 처리하자. 너무 높아! 아. 와. 아, 못 갈 것 같아. 어, 이거. 자, 1바. 예! 다음은? 와, 죽겠다. 4번 들어와. 다음은 항아리 정원. 어디로? 내려가야 돼.
와. 아, 대포구야. 와, 무섭다. 와, 숨이 안 쉬어, 진짜. 얘들아, 안녕. 안녕. 우주인이야. 안녕. 안녕. 시원해 보인다. 난 달로 간다. 얘들아, 난 스키장으로 간다. 난 달로 갈게, 아저씨. 자, 1번. 예! 내륭지. 물이 있는데요. 어, 물 들어가 되나? 들어가자. 와, 이렇게 덥다니. 야, 수목원이 이렇게 컸다니, 와. 너 왜 그런 얘기를 했어? 회식자리에서.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김종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진짜. 내가 안 입을 줄 알고 얘기했어. 미안해요. 여기가 매룡지야. 여기가 매룡지네요. 물은 못 들어가겠다. 이리 와! 예! 나서! 아! 버텨, 버텨. 버텨,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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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 아, 대포가 너 성인이니까 혼자 알아서 하게 됩니다. 성인이니까 혼자 알아서 하게 됩니다. 오호호호. 다 젖었어. 어? 형, 다 젖었어. 나 이제 내 거 먹어야지, 아이스크림. 아까 안 먹은 거. 나도 아까 안 먹은 거 먹어야겠어. 네, 쭉쭉 하나씩 때려. 와, 대박이다, 진짜. 와. 그렇게 더워요? 입방정 떨지 마라, 김종민. 입방정 떨지 마라. 이제부터 네가 하는 말 하나도 안 들을 거지, 이제. 근데 재밌다고 했잖아. 재밌다고요? 어, 내가 재밌다고 했잖아. 여동생 입방정. 다음에 또 뭐 하면 돼요? 아, 제가 또 아이디어 낼게. 다음에 또 뭐 할까요? 재밌다고 했잖아. 입방정 떨지 마라. 와, 진짜 살만하다. 오, 이러니까 행복을 느끼잖아요. 이런 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너 네 말 안 들었으면 더 행복했어. 형, 우리 아직 4명 남았어요. 4명 남았어? 난 얘기 안 했어. 다 얘기하는 거 아닌가 보지. 아까 가는 길이라고 했어. 내가 서울 가는 길이야. 아, 아니, 어? 형, 집 가는 거 아니야? 응, 가서 수찬이라 애들하고 놀아주지? 요즘 애들 체력 장난 아니야. 코니 형의 입방정이 뭘까? 나 없어. 코니가 입방정? 그건 입방정은 없지. 허언증이지. 허언증이지. 없는 말을 하지? 허언증. 코니 형 관련된 건 다 아이돌 허언증 아니었어요? 어? 아, 그럼 오겠네? 아, 그럼 오겠네? 와. 친한 것 같아. 소환이 수치네! 그건 좋은 거잖아. 난 모모. 솔라라며. 솔라도 좋고 모모도 좋고. 솔라예요, 모모예요. 나? 아. 걔네도 이런 걱정 안 할 텐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 좋아한다고 그러냐. 야, 그 사람 생각 어떻게 했지? 옥수수 철자 진짜? 옥수수 철자 진짜? 안 뜨게 한 거야? 안 뜨게 한 거야? 안 뜨게 한 거야? 아니야, 이제 지금. 옥수수가 되게? 카메라에 있어서 덤벼본 거죠. 헤어지진 않을 거니까. 여기 어디래요? 내가 난다. 유일룡 감독님, 네. 저희는 밥을 언제 먹나요? 이번엔 누구 입방정이지? 김미대푸. 어우, 배고파. 야, 혹시 내 입방정 아니야?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을 수 있다고. 내가 그런 적 없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이유가 없지. 왜 먹는 거냐, 전혀. 자, 오늘 하루 다들 많이 지치신 것 같아서 오늘 저녁은 그냥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 나와주세요. 자, 뭡니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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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우리한테? 야, 장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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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고단백 음식인 장어구이고요. 그리고 원기 회복에 좋은 닭고기를
새콤하고 시원한 육수에 말아낸 초계국수입니다. 아, 와, 나 초계탕 엄청 좋아하는데. 아. 맛있게 드세요. 와, 진짜? 진짜? 진짜 먹어요? 진짜 먹어요? 진짜? 유일용! 아, 우리 아빠. 고맙습니다. 우리 아빠, 아빠! 고맙습니다. 오, 예술이다, 예술이다. 된장 좀, 된장 좀. 이게 뭐야? 장어 소스다. 오, 감사합니다. 와, 죽인다. 오, 너무 맛있다. 어머! 어머,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장어 너무 맛있다. 아니, 우리 아직 뭘 시키려고 이렇게 맛있는 거지, 나? 소금 없어, 소금? 왜 이렇게 카메라가 부족하냐? 좋아, 그래? 집에 가니까. 근데 아까는 이런 것까지 안 했어. 더 드려요? 또요? 좀만 타고 먹어봤어. 그럼 야. 좀만 보자. 그래. 그건 네가 뭐 계속 먹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 했나? 아니야. 저 말에 시가 있어. 저 말에 시가 있어. 그치. 아니야. 자꾸 튕겨야 돼, 자꾸. 나는 말에 나는 시가 있어. 시가 없어. 시가 있어. 요번엔 그냥 그럴듯하게 들려가지고. 동물은 뼈. 식물은 씨. 말에 시가 있어. 아니, 낮에 너무 땀 흘리고 고생 많이 그래? 하셔가지고. 그럼. 그래, 시킬 때 스킬이라도 빨리 먹어. 그래, 그래. 와, 이거 저거다. 장어 진짜 오랜만이야. 저도요. 와, 행복하다, 행복이야. 와, 이게 행복이구나. 너무 맛있었네, 우리 정말 맛있다. 몸무게 신경 안 쓰고 막 먹어도 되니? 저요? 쓰셨잖아요. 저,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이번 여행도 괜찮은 여행인구만. 하나씩 더 먹으면 끝났다, 하나씩 더 먹으면. 하나씩만 더 먹어. 더 먹었어, 다. 너무 맛있어. 이게 최고야. 와, 흘러. 먹는 거 없어. 이게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이렇게 먹였으면 어?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 한 오래 먹은 거 중에 손꼽히는데. 잘 먹고 갑니다. 예, 가자, 가시죠. 가자, 가자. 제가 해놨어요, 제가. 이 집 괜찮네. 잘 먹었어요. 자, 식사도 다 든든하게 하셨고 당일치기 복불복하러 어?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시원한 게 뭐야? 오! 귀신의 집? 귀신의 집?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 난 할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나 귀신 때려잡아. 산에! 돌아다니는 귀신이. 어, 산 한 바퀴 더 고기. 너 숨어 있는 거야, 지금 감독님. 산에 퇴근권 있는 거야. 아니야. 그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시원한 데 가야 된다. 물 가는 거 아니야? 물 가는 거 아니야? 야, 귀신 만나면 시원해. 못 사겠어. 그러니까 내가 다 시원하다는 게 지금 서늘함을 말하는 거야. 그래, 남녀석끼리 이런 거 한 번씩 해줘야지. 유명하실게요. 박태현 씨. 박태현 씨. 박태현 형은 못 가네. 야, 지금부터 찬송가 열심히 불러. 아, 너무 잘 먹었다. 너무 잘 먹었다. 와, 같더라고. 아, 순식간에 먹고 빠지네. 야. 지금부터 그게 계속 계속 빠지기다. 아니, 그러게. 아, 큰일 났네. 야, 귀신 잡는, 귀신 잡는 뚱땡이가 가니까 다들 긴장 타고 있어. 어때? 뚱뚱! 뚱뚱뚱뚱. 뚱뚱뚱. 귀신 있으면 우리 한 4시에 끝나. 가지 마! 귀신 만들기. 프로젝트. 아유, 우리 차트에 근심이 엄청 쌓였는데. 귀신 얘기 아니지. 태원이 형, 얼굴이 지금 귀신이 되고. 사색했어요. 형, 그냥 시작이야. 여기 잔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이거 봐봐, 여기. 봐봐요. 오, 지금. 하천 아니야? 여기 갈게요. 역대급 귀신 특집 아니에요? 어디 시험시 가가지고 뭐 가져와라. 진짜 와! 형. 뭐해? 저 이게 폐교 맞나 봐. 앞에 저거 막 잔디가 높아. 와, 대박이다. 야, 이거 건물 봐. 야, 뭐 이런 건물 있냐? 뭐? 야, 너 진짜 귀신 있는 거 알지? 오, 그래. 이거 뭐야? 이거 산소 아니야? 산소? 어디? 이거? 아니, 그냥 저 돌 저기 무덤, 돌무덤이래. 산소. 돌무덤.
와, 대박이다. 야, 이거 뭐냐? 어떻게 이런 데를 소개했어? 야, 이거 한 100년 넘은 것 같은데? 거미줄 봐. 와! 보시다시피 이곳은 20년 된 폐교입니다. 이곳 폐교에서 할 당일치기 복불복은 남양. 진짜 됐어! 아시다시피 이 난양 특집도 누군가의 입방정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누굴까요? 태연이요. 태연이 형! 태연이 형! 내가 근데 하자고 그랬다고? 일본 귀신의 집 나온 거 보고 야 우리는 안 해라고 했어요. 입방정의 주인공은 바로 대풍꽃이. 어? 대풍꽃이. 어? 대풍꽃이. 어? 대풍꽃이요? 왜 대풍꽃인데? 아, 엄마, 내가 한다고 했을 리가 없지. 아니, 네가 찍었잖아, 내가. 네가 말이 엄마. 네가 말을 계속 하던 그 중에 하나가 없었겠지. 형, 말 놀라네. 아니, 내가 뭔 얘기를 했어. 지난 한국인의 보양박상 목표 때. 우리 여름인데 양념특집 이런 거 안 해요? 이제 네. 계시라고 밥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미친놈이네, 나. 아, 진짜. 와, 진짜 스타. 아니, 윤영 씨, 내가 진짜 그랬다고요? 네. 제가요? 네. 당신이 밥 먹는다고 했다고요? 네. 저희가 사실 올해는 난양 특집을 안 하려고 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대풍꽃 씨 때문에 급하게, 대풍꽃 씨 때문에 급하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대풍꽃은요? 대풍꽃은요? 지금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바다에 여기서 가둬놓고 한 30년 동안 만두만 주면 그래도 이제 잘 안 가실 것 같아. 어쩌서 나와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쪽지를 뽑아서 그 쪽지에 적혀있는 물건을 찾아오시면 돼요. 이 학교에서? 네. 혼자 가세요? 네. 혼자요? 죽어도 못. 개인전이에요? 네. 죽어도 못. 1등부터 4등까지는 바로 퇴근이십니다. 아, 이런 얘기네. 두 명은 남으셔서 이 폐교 안에서 어머머머. 텐트를 치고 와, 주무시면 돼요. 야, 나 같으면 제일 잘했다. 형, 이게 그게 더 무서운데? 이거 진짜, 야, 이건 안 돼. 이건 진짜 안 돼. 한 명씩 가니까 순서를 정해주세요. 안 내면서 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거 정해줘. 팝콘이요. 팝콘이요. 3번! 1번이야. 3번! 정했어. 3번이 되려고 3번! 승진해. 그다음에 준호 형. 아이씨. 아이씨. 나 4번이야. 늘 보내. 준호 형이. 태연이 형. 5번 마지막으로. 와, 알겠습니다. 아, 덤벼! 오케이, 덤벼! 어떤 물건을 가져올지를 적혀있는 쪽지를 뽑아주세요. 자, 제가 가져와야 될 물건입니다. 천연! 뭐라고? 천연! 아, 깜짝이야. 천연하고 온 줄 알고. 이거 저기 천연하고 온 줄 알았잖아. 천연! 천연은 이미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귀신하고 첫 키스하는 거 아니야? 귀신하고 있어. 상경! 일부러 늦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야, 안 돼. 야, 진짜 안 해본 사람처럼 내가 좀 말을 써줄게. 귀신하고 야, 사람들은 오해한단 말이야. 작작 그래. 준비되셨나요? 도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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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시간이야. 어, 소리 나, 어, 소리 나. 시간이야, 시간. 발이 안 떨어져. 아! 가자! 어! 이게 연기 좀 배우라고 그래. 그건 다 편집이야. 빨리 왔어. 이거 냄새 맡. 대표권 정답. 8분 51초. 어, 빨리 왔네. 자, 다음. 김준호 씨. 김준호 씨. 아, 신개념이다. 신개념이래요. 준호 형, 신개념이래요. 봐봐. 드롭어. 드롭어. 나는 괜찮아. 이 같은 거 뽑았다. 근데 진짜. 도전! 귀여워. 왜 S자로 걸어요? 진짜. 우와! 우와! 늙었어! 어, 이게요, 아이가!
으아! 으이! 이상하다! 으아! 태연이 못 하겠어? 으아! 누구야? 나와! 빨리 나와! 알았어! 아! 아! 알았어! 아! 왜? 다시 나왔어. 아이씨, 왜? 그게 시작이야. 아, 나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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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어우, 너무 긴장을 세겠다. 잠깐, 잠깐, 안 보고. 와, 진짜 너무 싫어. 아, 맞지 마. 이게 왜? 제목을 맞춰봐. 제목을? 어머머. 둥글게 둥글게. 둥글 돌아가 여초. 탄다. 어디야? 왼쪽으로 가는다고 했는데? 애드립이었어. 끝났다, 끝났다. 저 포기. 포기, 포기. 아, 저거는 했던 짓으로 얘기할게. 저거는 뭐 있네. 하지 마, 진짜 소리 지르지 마. 그러니까. 아, 진짜. 아, 야, 저 목 쉰단 말이야, 진짜. 알았어, 갈게요. 나타나지 마, 진짜로. 우리 작가 안 했는데 누구야? 나타나지 마, 나 가위. 왜? 아, 어디 아, 나 뭐. 아, 좋아. 아유, 이거야. 아, 좋아. 몇 분이에요? 와. 아이, 멀쩡하지? 그래, 형 솔직히 귀신이 뿐은 낫지?
느낌이 달라. 김준호 씨 기록은 8분 49초. 너 이겼어? 와, 대박이다. 나 마지막에 잘 뛰어왔네. 마지막에 여러분 잘 뛰어왔어. 나올 때 그랬거든. 동해물 가득. 미치겠다. 아, 동해물과 왜 두 사람이 나를 두루 하느니 보고 나를 음악을 불러. 도움이다. 갑시다! 어차피 내가 주둥아를 잘못 눌렀으니까 나는 귀신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차피 형은 아니네. 만약에 다 이겨버리면. 안 돼, 아, 이게 싫다. 나 이게 더 싫다! 내가 잡은 사람으로서 찾기 어려워. 진짜? 5분 이상합니다. 도전! 도전! 맞춰야 돼요? 시험 없는 데 갑니다. 네? 어이구 지금. 근데 물오징어 찾기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 처녀 찾는 것도 쉽지 않았어. 안 보여. 와 이게. 와 씨. 끝났네. 무오징어야? 아, 이거 삶은 오징어인데요? 어, 무오징어 맞아? 오늘 들었어, 이거 찾는데. 네, 김동민 씨 성공. 시간은 5분 21초. 와, 땀 흘리는 거 보니까. 뭐구나. 근데, 김동민 씨는? 혼자 손. 혼자 손. 난 혼자 손 오늘 못 볼 것 같은데. 잠깐만, 동구 씨는. 나부터 갈까요? 아니, 우리부터 해야, 야, 어떻게 들어도 얘들 못 가게 해야지, 더. 우리 끝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동구가 먼저 하면, 우린 저 앞에서 벌써 시간 10분만 오버돼도 끝나잖아. 그냥 끝이라고, 들어가기 전에. 그럼 우리는 먼저 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빨리 가, 갔다 와. 엄청 끌면, 얘네들 못 간다. 오빠 끝나. 어? 다 죽자 이거지. 이 두 분은 같이 들어가되 그러니까 2인이 한 몸이 되는 거죠. 아니 의외로 근데 두 사람인 거 괜찮은데. 둘이는 뭘 못해. 둘이서는 걸어가는 게 무서워서. 그럼 연예인 된 거 지금 후회하고 있어. 내가 왜 음악을 시작했냐. 아, 진짜 표정 봐요. 얼마나 재밌어. 진짜 마음 아프긴 했는데 재밌게 돼요. 왜 정준이 형인데. 재밌을 것 같아. 갑시다. 형 앞에 못 들어. 알았어. 일단 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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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봐봐. Let's go, party time. Go to the party. 못 갈 것 같은데. 이 앞을 일단 보자. 이 앞을. 짜증나. 뭐냐, 이게. 씨, 어떡하지? 앉아있나 보다, 앉아있나 보다. 아까 이쪽 보더라고. 난 왜 자꾸 밀어? 자꾸 밀어, 서로. 어떻게 하면 안 볼 수가 있지? 땡기는 거야, 미는 거야? 아, 이러니까 시키지. 야, 이러니까 제작진들 재밌다 그러지. 아니, 되게 재밌어요, 지금. 아이씨, 못 견뎌. 아, 뭐야, 이거, 씨.
방정이 아니네. 좋은 아이템을. 어, 좋은 아이템을 줬네. 아, 진짜 뭐야. 어이씨. 어이씨. 뭐.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못 들어가.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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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타고 열어야죠. 아, 야, 야, 어떡하지? 야, 니네 그렇게 재밌게 하고 있어? 형! 아, 아, 안내자까지만, 안내자. 말 거짓지 말고 얘기해. 뭐? 왜? 아, 미치겠네, 말이 안 나. 뭐가 미치지, 왜? 안내자까지만 보여줘. 아, 무섭다면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냐고, 지금. 어, 내년에 또 하자고요, 지금. 이러면 내년에 또 한다고요. 그러니까? 형, 이러면 내년에 또 한다니까요. 이러면 내가 아이템을 좋은 걸 냈잖아요. 안내자까지. 안내자가 왜? 없어, 아무도. 안내자까지만 보여줘. 아, 이건 그냥 진짜 안내자까지 재미 보장이다. 아니, 신형. 자, 제가 그만. 제가 안내자 소개해 드릴게요. 아, 죽겠다. 갔다 와, 빨리 그럼. 되게 재밌게 하네. 안 보인다고. 야, 지금 뭐가 재밌다는 거야. 아, 진짜 우리 진짜 리얼로 시간 그냥 놔둬 보자고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서 있잖아. 아니, 더 가까이 와. 여기는 보인다고. 어? 누가 미는 거였어? 여기 앉아있네. 아, 여기 앉아있어? 아, 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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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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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안 돼, 안 돼. 우린데 왜? 거기만 두고 가면 끝이야. 진짜 끝이야. 끝이야. 뭐야? 안 되자 봤어, 안 되자. 아, 울어. 어. 안 되자 선크림 발랐어. 아. 별거 없어, 안내자가 뭐. 착해요. 아, 안내, 야, 안내자들 참. 거기 앉아있는 게 어딨냐. 야, 가자. 빨리 와봐. 이제 봤으니까 끝났지. 그래, 이제. 아, 이제 안면 있으니까. 네. 아, 없어. 친구예요, 친구. 일면식 만나면. 자, 안내자 뺄게. 오케이? 그래요, 안내자 뺄게요. 아, 안내자 빼면 끝. 네, 됐죠. 안내자만 있어? 오케이. 예, 안내자 없어. 자, 가서 얘기 좀 해줘, 안내자. 가봐. 사람한테 가서 사람 얘기하는데 뭐. 뭐, 뭐 그러고 하지. 아유, 진짜.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예. 진짜, 야, 안내자 너무. 수찬이 앞에서는 저러지 않을 것 같아. 재밌다. 수찬이는 귀신을 막 안 무서워하고. 수찬이가 귀신으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아니, 왜 이런 걸 자꾸 하는 거야? 스트레스 받으려고, 스트레스. 야, 그냥 물건 찾기야. 어느 데서 그냥 그 입구만 찾기. 암실까지 인도해줄게. 암실? 못 간다고, 암실 어떻게 가요, 여기? 암실까지 데려가 줄게. 아니, 못 간다고, 이렇게? 내 진짜 나 믿으라는 거야. 근데 암실까지 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나? 동구는 어차피 갔다 오니까 귀신이 여기 앉아있으면 웃기. 어? 막 뛰어왔는데. 아, 여기, 여기 숨어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숨겨주고 있다가. 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가. 여기 앉지. 여기 앉지. 안 보이게? 여기 앉지. 여기 앉지. 앉지. 앉고. 그랬다. 아, 어때? 옷을 형 입혀줘. 아, 뭐, 뭐. 어? 아니지. 그 귀신 같지도 않지. 갑자기 누군가 왔는데 왔는데. 이거 이거. 왜 그래 왜 그래 하면서 왜 그래 왜 그래. 모자 벗으면서. 모자 벗으면서 왜 그래 왜 그래. 암실까지 암실 여기 여기까지 알려줄게. 손 잡어 형 손 잡어 빨리 와. 아 스트레스 받아. 빨리 와. 없어 없어 아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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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키지 마세요. 얘네들 안 돼요. 겁쟁이라 놀래키지 마세요. 아니 놀래키지 마. 아니 놀래키지 마. 아니 놀래키지 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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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없다매. 야, 없다매. 아, 있긴 있죠. 우와. 어우, 귀신 두 명 다 봤어. 아우, 진짜 존나. 잠깐. 야. 야. 두 명 다 본 거면 끝이야, 이제. 왜? 두 명 다 본 거면 끝이야, 이제. 왜? 또 봤어. 대박이다, 진짜. 다 본 거면 끝이야, 이제. 또 봤어, 귀신. 대박이다, 진짜. 다 본 거면 끝이야, 이제. 또 봤어, 귀신. 대박이다, 진짜. 귀신. 대박이다, 진짜. 진짜.
목소리 마세요, 목소리 마세요, 마세요. 우와! 우와! 인사좀 받아, 인사좀 받아. 인사좀 받아. 인사좀 받아. 아, 이러니까 매번 하지.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우와. 우와. 뭐가 왜 있어? 물 한 잔 드세요. 아는 사람인 줄 한번 봐봐. 그냥 선크림만 발랐어. 네. 어? 그냥 선크림만 발랐어. 어, 야, 야, 안 돼, 안 돼. 못 봐, 못 봐, 못 가, 못 가. 태현이 형 진짜 심장이 뚝 떨어져 그렇게 했어. 아, 못 들어. 암실 못 들어. 나. 왜냐면 암실에 갔다가 나오지 못해요. 과연 그럼 동구가 얼마에 끝냐, 이제. 어? 아니, 근데 내가 생각 잘못한 게 얘는 정말 아무 쓰잘데가 없어. 오히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사람이랑 가면 되는데 얘는 안 돼. 얘도 못 가니까. 와, 아니, 이거 진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야. 오, 이거는 와. 아, 진영이. 자, 동구 씨 갈까요? 물만 네. 마시고. 도전! 오, 스피드다, 스피드. 아빠 그랬어. 정답! 갈게요, 갈게요. 맨 끝으로? 아, 뭐야? 타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 몇 분이야? 8분. 몇 분이야? 그래도 8분이네. 너 8분이나 걸렸냐? 못 찾겠는데. 어딨어요? 끝에 있었구나. 못 찾았어요. 한 몇 번을 그랬어. 맨 끝에 있더라. 맨 끝에 있었어. 내가 나도 그거 잡았어. 다 외웠어요, 진짜. 나 다 잡아. 맨 끝에 여자 손. 어? 네. 안가, 안가. 안가, 안가. 안가, 안가. 약속하셨다시피 미션 완수하는 거라도 보여주세요. 난 못 가. 암실만 가. 암실 지금. 암체, 암체. 나도 무서워. 다시. 여기였는데 빠졌어. 어때? 됐어. 됐어. 야, 여기가 이제 암실이야. 줄에 뭐가 잔뜩 매달려 있어. 오,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위에 뭐 있잖아. 어, 이게 막 선하고 이런 거 매달아. 아, 진짜. 아, 진짜. 근데 어떻게 찾아봐? 뭐야? 미치겠다. 우와! 너도 잡고 있을게. 네가 손을 쳐. 안돼. 내가 너 이렇게 잡고 있어. 내가 손을 쳐. 와. 눈이 다쳐. 어? 눈이 다치니까 여기 누가 잡고 있어야 돼. 누가 잡아? 그 귀신 또 올라오는 거야. 아니 없다니까. 순정아 찾는 거야. 가도 그냥 눈? 그럼 어떻게 해? 저 앞에까지 가서 찾아야 되는데. 어우, 못 가겠어, 거기. 어우, 못 가겠어, 거기. 어떻게 할까? 순대를. 그, 네가 찾아. 가도? 어느 정도 가도? 가도? 아우. 눈을 못 뜨네. 순대 가서, 이거 순대. 잠깐만. 어? 아니야, 이거 순대 아니야. 순대야. 순대. 아우, 통에 나 못한다, 야. 내가 빨리. 밑에 뭐 누가 나 발 찬 거 같은데? 아, 없어 그런 거. 진짜 찬 거 같아. 야, 재밌지? 저렇게 뭐가 재밌어. 와, 이런. 야, 옆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까지 무섭다. 와. 순대 가져왔어? 순대 잘라왔어요? 몰라. 형 귀신 뺐어요? 뺐어. 아, 귀신 뺐어.
귀신은 뺐는데 사방에 귀신이 있는 것 같아. 그 암실 들어가면 말도 안 돼. 와, 거기를 어떻게 그렇게 어두운 데를. 저기요, 가야 된다고. 우리 애기 가야 된다고요. 가자, 가자. 아, 짜증나. 형님도 따라와. 여기서 잘라면 되죠. 여기 좀 찾아요. 빨리 와봐. 문 열, 단단히 열, 열자. 너무 더워서 그래. 형, 응? 형이 좀 찾아줘. 일로 와줘. 일로 와줘. 아, 형, 형이 찾아줘. 나 여기 있을게. 형 찾아줘. 빨리 찾아줘. 형 찾아줘. 형 찾아줘. 형 찾아줘. 형 찾아줘. 진짜. 형 찾아줘. 형 찾아줘. 형, 가위 여기 있어. 네가 끌어야지. 그래. 뭐 해줄 거야? 예? 네? 자르면 다 해줄게. 또 가까이 와봐. 소개팅까지. 소개팅. 레스토랑 예약까지 해줄게. 일로 와봐. 레스토랑 예약까지 해줄게. 소개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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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토랑 예약까지 해줄게. 다 할게. 자자자. 그렇지. 잠깐만 부탁. 제거 잘라. 그렇지. 됐어. 운다, 상남자다, 울어. 상남자. 운다, 울어. 아, 인정. 이응지은. 야, 준혁이 자르네. 데프콘 씨의 입방정으로 하게 된 남양 특집. 차태현 씨와 정준영 씨가 안타깝게도. 뭘 안타까워. 뭘 안타까워. 이 폐교 안에서 정문만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 데서 텐트를 치고 주무시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대로 다. 아유. 가면 되나요? 네, 올라가시면 돼요. 강의치기라고 그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야, 약속은 지켜라. 안에서 했던 거. 아, 그치. 약속했어? 네, 저거. 네? 자기, 소개팅 레스토랑 예약까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 아,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이렇게 끝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좋은 계획이었다. 좋은 계획이었지. 좋은 계획이 입방이 아니고 좋은 계획이었어. 어? 아주 좋은 일. 이게 일찍 태어나는데. 어? 여기까요? 이거 내 텐트가 아니고 무기장이야? 비 오면 어떡해? 비 오면 집에 가야지. 비 온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 저기 계신 분 갔지? 아니 그 계신 분한테 전화했어. 그지? 옆에 막 자고 있는데 막 옆에 진짜 오는 거 같아. 너무 힘들었어. 아이씨, 아까 막 씻는데 막 아, 계속 그 귀신 때문에 아이씨, 한번 가보고 싶구나. 시청자들의 더위도 땡처리할 수 있는 자유여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불안한 게 따지고 보니 맞네. 더위 땡처리 영상제. 이동진 씨와 김태훈 씨입니다. 아, 블록버스터예요. 라라랜드예요. 사실상 덩케르크다. 내가 주인공. 나야 나.